저는 지금 마곡나루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곡의 대장 아파트와 함께 마이스 복합단지 신축공사 현장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1번 출구로 나오니까 바로 마이스 복합단지 그 신축공사 부지가 보이는데요. 신축공사 부지 뒤로 마곡 엠벨리 7단지가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단지가 바로 마곡 엠벨리 7단지인데요. 마곡을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입니다. 일방통행 관련해서 플랜카드도 붙어 있네요. 정문이 보이는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지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마곡 엠벨리 7단지는 1004세대의 14년식 10년차 준신축이고요. 주차 대수는 1.6대로 비교적 그래도 넉넉한 편입니다. 지상으로 차가 다니지 않아서 그냥 바로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네요. 시세를 좀 살펴보자면 그 33평 기준으로 전세가 7억 5천만 원, 매매는 16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고요. 원래 마곡이 2014년 첫 입주 당시만 해도 미분양 사태가 났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없었어요. 상황이 급변한 게 2017년 이후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마곡 산업단지에 LG전자 등그 대기업이 입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지금이 오전 시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단지가 조용하고요. 나무가 많이 있어서 되게 쾌적하고 숲세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분양가 4억 3천만 원에 미분양이 속출했던 엠벨리가 지금은 16억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인기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33평 기준으로 21년에 17억 5,500으로 최고가에 거래됐고요. 거래가 없다가 23년 초에 10억 6,400만 원에 직거래된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직거래라서 시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매매 거래는 지금 거의 없고 전세 거래가 활발한 편인데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22년 6월 8일부터 23년 6월 8일까지 매매는 3건이고 전세는 156건이 거래됐습니다. 22년에는 7억 원대에도 거래가 됐었고 가장 최근인 5월에는 5억 원 초반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마이스 복합단지 신축공사 CP2 현장이고요. 이 마이스 복합단지는 서울 최대 규모로 개발에 착수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규모가 삼성동 코엑스의 2배이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9배 수준입니다. 컨벤션 센터와 호텔 외에도 다양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마곡역과 마곡나루 역이 모두 마이스 개발 수혜 지역이고 24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또그 하이엔드급 시니어 타운인 VL 르웨스트도 들어오는데요.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20대 1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마곡이 또 일자리가 밀집돼 있는 업무 지구니까 상권도 또 발달을 했는데요. 신축 상권 함께 보러 가시겠습니다. 마곡역에서 나오면 그 마곡 상권이 쭉 이어지는데요. 일반적인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곡에 서울 이대병원과 대웅제약 그리고 삼진제약 등 제약회사와 그 강서 미라클 메디특구를 연계해서 의료 바이오 분야 행사의 그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방이 병원이나 이런 게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또 강서구청 통합신청사가 인근에 들어서면서 행정중심지로서의 기능도 또 추가될 예정이에요. 마곡에는 신축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권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들도 계속해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지구로서 더 역할이 강해지고 인프라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업무 지구 근처라서 1층에는 주로 음식점이 입점을 해 있는데요. 지금은 한산하지만 저쪽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술집이나 또 유흥 상권이 있어서 밤에는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환교 직장인이 약 15만 명인데 마곡은 약 16만 명의 직장인이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곡 산업단지에 입주한 LG와 롯데, 코오롱 등 120개가 넘는 대기업, 중견기업, R&D 연구개발 시설이 있는데요.
또 LG 사이언스 파크에는 계열사 9곳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향후 입주를 준비 중인 기업들도 많은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마곡에는 26년까지 15개 필지에 중소 및 중견기업 40에서 50곳을 비롯해서 대기업 10여 곳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우미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주관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5호선 마곡역과 9호선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등 도심과 공항을 잇는 뛰어난 대중교통망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마곡에는 또 LG 아트센터와 서울식물원 등의 대규모 문화 레저가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인프라가 좋습니다. 또 서울식물원 인근으로는 마곡 지식산업센터와 이랜드 글로벌 R&D 센터 그리고 LG 사이언스 파크 2단계 공사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사를 통해 업무 지구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곡역과 마곡나루역까지 대장 아파트와 상권 그리고 신축 공사 현장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